최근 몇 명의 순장님에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.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 다른 지역 순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마치 가까운 공동체인 것처럼 그 쓰는 언어나 이야기가 되게 비슷하더라는 거예요. 이 서로의 순장의 삶을 나누다 보면 이 지역을 초월해서 미묘하게 통하는 그 애틋함과 짠내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 CCC가 신기하게 전국 8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과 삶이 통할 수가 있을까? 우리가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이 CCC 운동에 이 기초를 이루는 순장 스피릿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?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. 여러분 한번 순장 지침을 쭉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? 이 순장 지침은 CCC를 설립한 고 김중곤 목사님이 정리하신 순장의 삶을 대표하는 18가지 문장을 정리한 지침인데요. 이것이 전국 곳곳의 CCC에 수십 년간 말과 삶으로 전수가 돼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그 바통이 넘어온 거죠. 이 순장 스피릿의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순장 지침을 저는 다섯 파트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나눠보고자 합니다. 특별히 순장 지침의 맨 앞 1, 2번을 통해서 저는 순장의 정체성을 먼저 나눠보고 싶어요. 여러분, 순장이라는 호칭이 참 익숙하시죠? 근데 어디서 나온 말인지 그 유래에 대해선 조금 낯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순은 이 CCC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에요.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.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연한 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 단어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거든요. 이 순장을 나타내는 우리 안에 자기소개서가 만약 있다면 이 그 롤모델란에 적힐 이름은 바로 우리 모두의 첫 순장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한다는 거죠. 그 예수님이 우리의 순장으로 보여주신 최고의 본은 뭐니뭐니 해도 그 십자가에 흘리신 사랑의 피와 찢기신 살을 통해 생명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? 이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은 우리 순장을 대표하는 한 단어가 순장 지침 1번에 나오는데 바로 수태자예요. 약간 낯선 단어일 수 있어서 저도 이 수태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봤는데 임신하다는 뜻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영혼의 어머니로 산다는 말이 수태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순원들이 순장님을 아빠, 엄마라고 부르는 데엔 이 수태자라는 배경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영혼의 부모된 우리 순장님들에겐 분명한 목표가 또 있다고 순장 지침 2번에 나오는데요. 아주 명확해요. 바로 내 순원이 하나님께 접붙임 받는 거예요. 우리는 이 순원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그 맛과 기쁨으로 살지 않습니까? 때로는 변화되지 않아서 애통한 마음을 안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순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순장은 학교 동아리에서 부여하는 기능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순장 지침을 이어서 보면 순장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전달자라는 부르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저는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이 순장의 삶이 특권이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을 섬기는 이 순장은 그 삶을 살아갈수록 나 자신 또한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래요. 아니, 내 순원을 이렇게 추적하여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을까? 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우리는 순장의 자기소개서에 우리의 롤모델과 우리를 대표하는 단어와 우리가 추구할 목표와 나 자신의 변화라는 특권을 채워갈 수가 있어요. 오늘의 순장 지침 1번과 2번을 통해 볼 수 있는 순장의 C는 콜링, 부르심이에요.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삶, 그분과 함께하심과 책임지심을 넉넉히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. 묵상 질문을 던집니다.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님은 어떤 모습인가요? 순장은 영혼의 어머니라는 말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?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접붙임을 위해 천하보다 귀한 나와 동역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시다.